안녕하세요, 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표면 마감의 끝판왕 PVD 코팅입니다. 우리가 DLC, 틴, PVD 코팅은 그동안 많이 들어와 봤잖아.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에서 커스텀된 핸드건의 슬라이드와 바렐이 그런 코팅으로 돼 있었죠. DLC나 틴 코팅이 바로 PVD 코팅의 종류인데 오늘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PVD 코팅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 이런 코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쌌는지 좀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이게 다 PVD 코팅 된 제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소재에 DLC 코팅과 PVD 코팅을 샘플링을 해왔었는데 먼저 PVD 코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줄게. PVD 코팅은 쉽게 말해 특정 소재를 진공 고온 챔버에 넣은 다음 등착시키려는 소재를 이온화시켜서 전기장 작용으로 코팅을 하려는 대상물 표면에 등착시키는 방법이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지? 먼저 코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습식은 흔히 도금이라는 것으로 아노다이징, 파카라이징, 블루잉, 세라코트 등이 여기에 해당돼. 건식은 용제 없이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진공 챔버에서 플라즈마 또는 화학 작용으로 금속을 대상 표면에 증착시키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PVD, DLC가 여기에 해당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네, 습식은 일반적으로 에어소프트 건에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잖아요. 이 PVD 코팅을 하는 조건은 진공, 고열, 전기장, 합금 타겟, 그리고 가스라는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적절히 맞추어서 코팅하려는 합금을 대상 표면에 입히는 방법이지. 우리가 타란글록 제품에서 틴이 적용된 바레를 설명을 할 때 금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드릴날을 예로 들었는데 그게 바로 흔한 건식 코팅인 PVD 코팅이야. 이걸 총에 대입해보면 빠르게 왕복 운동하는 총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이 PVD 코팅의 장점은 코팅층의 결합력이 우수하고 표면 경도가 높고 마찰 저항이 낮아. 실총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에어소프트건에 이런 코팅을 하게 되면 낮은 마찰 저항으로 작동성이 좋아지고 표면 경도가 올라가서 내구성도 뒷받침하게 되는 거지. 스틸 슬라이드 경우에는 녹이 피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장점이 많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TTI를 비롯해서 윌슨 컴뱃의 터프 피니시나 개인 커스텀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근데 이 코팅은 비용이 꽤 비싼 것 같던데 이유가 있어요? 먼저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진공 챔버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온도를 올려야 하고 전기도 많이 필요해. 결정적으로 습식 코팅에 비해서 코팅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다는 데 있어. 아, 한 번에 코팅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고 가열도 해야 되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아. 비싼 거구나. 딱 드린 재료와 시간만큼에다 합금을 입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타겟이라는 주재료가 매우 비싸. 그러면 이걸 에어소프트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예를 들면 가더 스틸 슬라이드에다가 거기다 또 PVD 코팅을 하려면 슬라이드보다 훨씬 비싼 코팅을 하는 거라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코팅을 어떤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시세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일종의 대행을 해주는 곳에 맡겨서 비용을 지불하고 완성된 제품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에어소프트 쪽으로는 대중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지. 그러니까요. 우리도 결국 샘플을 한 업체에 위탁을 해서 맡기는 건데 그러면 결국 비용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소비자의 국한에서 진행한다면 단가를 낮게 받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우리는 해당 업체와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4 PVD 코팅을 에어소프트건에 저렴하게 적용을 해서 대중화하자는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어. 합리적이면 대충 어느 정도? 이 금액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업체에 의뢰해서 우리가 진행한 샘플을 보면서 코팅의 완성도를 얘기해봤으면 해. 먼저 GBLS 콜트는 순정 상태에서 쉽게 챔버부가 벗겨지는 걸 볼 수 있는데 PVD 코팅을 적용한 제품은 챔버 벗겨짐이 전혀 없어. 아, 이게 마모에 대한 내성이 높긴 한가 보네요. 챔버부가 안 까지는 총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블로백 반동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찌그러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이건 우리 대여용 글록인데 VFC 순정 슬라이드에 DLC 코팅을 한 거야. 처음 봤을 땐 순정 슬라이드가 이렇게 고급져도 되나 싶긴 하더라고요. 에어소프트 건이니까 코팅 후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 맞아요.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스틸 옆에 놓고 봐도 뭐가 스틸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알루미늄 합금은 고온 처리가 불가능해서 PVD 코팅은 안 되지만 DLC 코팅은 비교적 저온에서 진행이 돼서 DLC 코팅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건을 맞춰주셨더라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여용으로 사용해서 꽤 오래됐는데도 피막이 튼튼하긴 하네요. 소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스틸이나 서스 소재 이외에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이게 PVD 코팅이라고 다 똑같은 PVD 코팅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스틸 소재도 다 똑같은 스틸이 아니듯이 얼마나 최신
장비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해. 그리고 장비만큼 업체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인지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좌우돼. 물론 구형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기술로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균일한 품질, 완성도를 따지면 장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 맞아요. 형이 고수는 장비 탓을 안 한다면서요. 좋은 걸 쓰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업체는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방산 업체에서 군용 무기로 생산하는 부품에 이 PVD 코팅을 적용해서 납품하는 업체야. 장비 안에 배치하는 방법, 온도, 시간 등등에 대한 노하우도 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어소프트건 특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야. 여기 계시는 이사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굉장히 많은 에어소프트건을 구입을 해서 샘플링 작업을 해왔더라고. 이 PVD 코팅의 단점은 구멍이나 슬라이드 내측면 같은 경우에 코팅이 잘 되지 않아. 예를 들면 아웃바렐은 바렐 안쪽, 슬라이드도 내부는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부품을 지그에 고정할 때 고정면은 당연히 코팅이 되지 않기도 하고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업체는 외부에 노출되어야 할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특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내부까지도 최대한 꼼꼼하게 코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 일단 코팅 품질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사용할 때 주의점 같은 게 있나요? 이 코팅 표면은 타겟이라고 하는 코팅층을 만들어주는 소재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방청을 꼭 해줘야 돼. 아, 그래서 표면에 오일을 뿌리는 거구나. 대신 미네랄 성분의 오일은 코팅층을 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리콘 계열의 오일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금액이 얼마예요? 우선 우리가 먼저 적용할 제품은 GBLS 콜트인데 슬라이드, 아웃바렐, 프레임, 그리고 스틸 부품 모두를 포함했을 때 70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 70만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 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낮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나열된 부품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거야. 해당 업체에서 진행하는 건 실총에 적용하는 정확한 합금 비율과 공정을 거치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총 한 자릿값 이상은 나온다고 보면 돼. 아무튼 꽤 저렴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국내 금액을 생각해도 한 절반 정도 금액일걸. 그러면 PVD 코팅하라는 메리트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글록처럼 슬라이드와 아웃바렐 정도의 제품은 더욱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야. 그리고 우리가 계획 중인 제품에 기본 적용을 해서 출시할 예정인데 아마 파격적인 금액이 될 거야. 세라코트처럼 좀 대중화돼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기본 적용이 돼서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오늘은 PVD 코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에어소프트건에 PVD 코팅을 적용할 시 고사양, 고스펙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얼한 느낌뿐 아니라 에어소프트건의 장점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매우 많은 코팅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코팅 공정을 오랜 기간 업체와 협의한 끝에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에어소프트건 특성상 마모와 제품 변형에 의해서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런 코팅을 적용하면 오랫동안 처음의 작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고 제품의 수명도 크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총에 적용하는 공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좀 더 리얼한 느낌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방청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품질의 코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VD 코팅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기념으로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서 GBLS 콜트 제품 기준 정가 70만원에서 65만원으로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코팅할 만한 거 없나? 에어6 커스텀 완제품?